많이도 보내주셨다. 이런 거 완전 맥주 안주잖아. 이거 먹으면 진짜 한 바가지 먹어.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, 자색 고구마. 나 하나만. 하나? 두 개. 뭘 또 하나 안 주냐? 여러분 이거 제가 저번에 동해시에 팬미팅 했잖아요. 근데 거기서 이제 파시는 분이 계시거든요. 근데 이제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진짜 한 박스를 보내주셨어요. 부모님 거 드릴 거랑 이게 우리 거. 너가 먹을 거만 더 맛있는 거 빼놓은 거 같은데? 내가 좋아하는 거 뺀 거야. 여기 그 하시는 그 물 이름이 미다몰이거든? 근데 내가 들어가 봤어. 근데 리뷰가 막 2만 몇 개야. 제품마다. 이런 건어물 쪽으로는 되게 유명한 데인가 봐. 자칭 지포 왕이시잖아. 너 먹고 싶어? 응, 팔 조금 줘봐. 맛있대야, 너도. 나 아까 비 엄청 쏟아졌잖아, 갑자기. 근데 지금 갑자기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엄청 더워졌네. 청주도 분지라서 약간 더운 편이거든? 근데 저번에 대구 가고서는 놀랬다, 진짜. 와. 이제까지 다닌 곳 중에서 대구가 제일 더웠던 것 같아. 아, 내가 그날 온도를 봤어. 보니까 전국이 거의 한 29도, 28도 이런 거야. 근데 청주만 31도인 거야. 근데 대구 37도더라. 그러니까. 놀랬잖아. 와. 대구 분들이 댓글 단 거 보니까 대구 지금 엄청 덥다고. 낮에는 거의 못 돌아다닌다. 아니,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줄줄 흘러, 육수가. 막. 여기도 빵 맛있는데, 맞지? 나 지금 이거 보고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. 덕이제 과일 맛있잖아. 이거 약간 찹쌀 도넛에도 막 호두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좀 달라. 야, 여기 그거래, 명장이래, 명장. 요즘에 상추값이 엄청 비싸네. 다시 내려갔던데. 그래? 그때 한 박스에 25,000원인가 막 그랬대. 근데 11만원까지 올라갔대. 아니, 너무 비쌌어. 비 많이 왔을 때 던져 없어. 쌈장이 쌈장 어차피 가져갈 거니까. 마늘 많이 퍼야 될 거 아니야. 그지? 마늘 무조건이야. 고기 뭐 먼저 먹을 거야? 나? 삼겹살이랑 이런 거 먹을까? 프렌치래? 프렌치. 갈비는 좀 나중에 먹어줘야 돼, 양념이라서. 맞아. 내가 볼까? 아니, 내가 할게. 왜 그래? 갑자기 어디 가게? 거의 근데 명년 여기 거의 한 달에 두 번 오지 않아? 한 달에? 더 많이 왔지, 예전에는. 아, 처음에는 진짜 연속 며칠 오다가 이제 조금 뜸해져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? 연속 오니까 약간 물리던데? 그리고 우리가 많이 먹고 가잖아. 여러분 여기 제가 아는 지인이 하는 데인데요. 이제 동남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와주세요. 무료 광고야? 아니 근데 원래 내가 여기를 좋아해. 저 우리 원래 무한리필 잘 안 가는데 명륜은 가잖아. 그래. 동남에 생기고 되게 좋아했잖아. 근데 이렇게 촬영하면서 먹잖아. 먹는데 약간 집중할 수가 없지 않아? 그치. 그리고 할 일이 많아. 그리고 카메라가 또 이게 아무리 작은 거라고 해도 이만하니까. 그래서 내가 액션캠 하나 샀는데. 그런 의미에서. 이런 거 오늘 또 먹어봐. 이거 프렌치래, 그치? 지금 찹기잖아. 너무 맛있다. 아, 된장찌개 먹을래? 계란찜 먹을래? 벌써? 응. 아, 고기를 좀 먹고 먹지. 같이 먹을래. 그러면 된장찌개. 뭐야, 더 따로. 꽉 채워야지. 근데 이런 데 와서 이제 고기 안 먹고 그래도 떡볶이 같은 걸 먹어? 맨날? 이거랑 이거랑은 다르지.
난 진짜 무한리필 가잖아. 다른 거 거의 안 먹어. 야채나 고기만 먹어. 뭐래? 아니 네가 퍼왔을 때 조금 먹는 거지. 밥도 먹고 계란찜도 먹고 냉면도 먹고. 최근에 아, 내가 먹어야지. 최근에 내가 만두 10개 갖고 왔는데 지금 엄청 먹더만. 나는 갈비 좋아해. 짠. 말아먹고 싶다 갑자기. 맛있지. 그건 참자로 인간적으로. 근데 나중에 또 우리 냉면 먹을 것 같지 않아? 맞아. 아까 치과 갔잖아. 이지어가지고 그래놓고 지금 이렇게 먹고 있네. 술 먹고 있는 거. 아. 근데 오빠는 먹을 때 최근에 계속 이 아프다고 하는데 먹는 건 다 먹더라. 참으면서 먹는 거야. 떡볶이로 배치하는 거 아니야 지금? 아니야. 고기도 많이 먹었어. 더 먹어야지 그래도. 갈비로 먹게 알면은 껍데기로 먹게 가까이로 먹. 껍데기도 맛있던데. 갈비 한 판 넣어 먹을까? 껍데기랑? 냉면기를 시키자. 갈비랑 같이 먹자. 욕 먹는 거 아니야 이거? 왜? 냉면 자르는 거 이거 용납 안 되는 분들 많은데. 아 그러면은 그거요. 면치기 계속 해야 돼. 식초 더 넣어 말아. 짜게? 짜게. 맛있다 그지? 시원해. 계속 맛있대야. 오바 아니야 이거 오바? 오바. 지인 가게 오바? 아 근데 나는 순간 냉면 있잖아. 아, 동치미 육수? 그런 것보다 이렇게 좀 짭조름한 게 더 맛있어. 나는 평양냉면의 맛을 아직도 몰라. 이해가 안 가. 조금 하니까 진짜. 이때 가다가 팥빙수 먹고 갈까? 이까지만 해줘야 될 것 같아, 요즘. 아, 근데 요즘은 팥빙수 먹고 싶어. 나 예전에는 약간 망고빙수 이런 거 좋아했거든? 요새는 그냥 오리지널이 좋아, 팥. 나도. 그건 오빠 왜 그런지 알아? 그건 아니. 나이 들어서 그래. 그건 확실한 것 같아. 치즈 설빙에 팥 추가 안 되나? 없네. 오빠 팥빙 추가했어. 야, 내가 차 타고 오자고 했잖아. 어? 걸어와서 이렇게 올지 몰랐지. 아까 햇빛 쨍쨍이었는데 집에도 못 가고 지금. 아니 뭐 먹다 싫어. 연유 하나 더 시킨 거야 이거? 응 추가했어. 치즈 이거 맛있잖아. 응. 한 넣고 싶은데 흘러 넘칠까봐 못 그러니까. 넣겠어. 썩지 못하겠어. 아, 아까 덥 때문에 또. 이거 먹으니까 진짜 추워. 오빠 오늘 생각해보니까 금요일이다? 불금.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가 봐. 나오니까 또 덥지? 아니, 오히려 그래도 오빠 안 더워, 지금. 더워? 난 더워. 육수 잘 잘? 아니, 그 정도는 아니고. 안 더워. 배부르다. 우리가 이사 온 지 몇 년 됐지, 여기? 좀 있으면 한 3년 될걸? 20년에 이사 왔지, 우리가. 11월에. 이제 11월 되면은 3년이지. 시간 겁나 빠르다. 근데 저거 소파 있잖아. 청소하면은 꾸정 때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아, 꾸정물. 아무래도 그리고 우리는 음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마 그 뭐라 그랬지, 기름때?
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미세하게 그치. 묻었을 거야 다. 왠지 알아? 저번에 여기 이사 올 때 있지. 그때 냉장고 위에가 엄청 끈적거리는 거야. 그때 청소 업체에서 일했잖아. 여기 무슨 업소보다 더 많다고 막 그랬잖아. 아예 안 보여서 나 모르잖아. 키가 작으니까. 근데 이사 갈 때 보니까 거기가 아예 끈적해가지고 닦이지가 않더라고. 물티슈 같은 걸로. 이게 막 고기 굽고 뭐 생선 굽고 이러면 공기에 날라다니. 그 유증기가 날라다니잖아. 그러니까 그게 다 달라붙었을 거야 아마. 그리고 그런 거 묻으면 되게 끈적거려 어디든. 근데 원래 소파가 저 색깔이 아니었지 처음에는. 저 색깔 아니야? 약간 꼬재재해진 느낌인데? 근데 모르긴 몰라도 무조건 엄청 더러울 거야 저거. 눈에는 안 보여도. 침대도 같이 하는 거야? 이것도 같이. 여기 아마 너의 정수리 그 기름이 많을 거야 이쪽에. 아니야. 아 근데 때가 아무래도 끼긴 꼈지. 2년이 넘었으니까. 아, 왠지 그냥 봐도 뭔가 여기가 더 시커먼 것 같다 약간 느낌이. 와 저거 스웨이드라 그래. 이렇게 하면 검해지고 이렇게 하면 하얘지고. 아, 그래? 오빠 그래도 나는 어? 내 침대에 올라올 때 씻고 옷 갈아입고 그러고 올라와. 근데 오빠는 그런 거 없잖아. 그냥 귀찮으면 그냥 누워버리잖아. 아니지 그냥 잠깐 누워있는 거지. 자진 않지. 아니야 오빠 에어컨 키고서 말리면 다시 뽀송뽀송해졌다고 그러면서 괜찮다 그러잖아. 에 누구 왔어? 왜 그래요? 아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습식 들어가기 전에 먼지 청소예요. 너 장갑 껴? 뭔가 먼지만 빨아들였는데도 깨끗해진 것 같은데. 내가 다 서 있고 막 움직이니까 이게 뭔가 막 이러면서 막. 어, 왜 일하시는데 짚고 그래. 우리 집에 쳐들어왔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. 이게 되게 웃기잖아. 자기 구역 아닌데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뭐 집이나 아니면 뭐 우리가 맨날 산책하는 곳 가면은 뭐 자기 구역처럼 막 짖잖아. 이게 쇼파에서 나온 거예요. 먼지만 지금? 나온 거예요. 먼지만. 나름 깨끗하게 살라고 청소 많이 하잖아 우리. 세탁도 많이 하고. 근데 먼지 장난 아니다. 그냥 세탁기에 돌리는 거는 그 먼지 같은 거나 뭐 이렇게 살짝 되는 거지 진드기 같은 건 안 떨어진다. 진드기? 응. 진드기가 있나? 많이? 있겠지. 다음에 준비를. 요게 카펫에서 나오는 보이십니까? 와. 이거 아까 세물로 가린 거잖아. 내가 맨날 앉는 자리 있잖아 소파. 응. 거기 여러 번 하고 계셔 지금. 진짜? 안 지워지네 하면서 막 뭐 뿌리고 계셔. 그거 아마 기름때가 어마어마할 거야 오빠. 그지? 오빠 거기 진짜 거의 365일 거기 있는다고. 그리고 소파는 저기잖아 안 씻고 그냥 앉기도 하고. 응. 그런 게 있으니까 들어올 거야 되게. 나는 근데 소파에는 잘 안 앉겠다. 짜증나. 녹음 날래. 멸치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좀 말려야 되는데 한참 동안. 그러니까 지금 젖어 있어 지금. 오, 밥을 먹어야 되잖아.
뭐 먹지? 청소했으니까 짜장면 먹을까? 아니? 근데 저 침대 있잖아. 그 밑에 지금 먼지 엄청 많았잖아. 난 사실 저 로봇 청소기로 저기 들어가길 바라고 산 거거든? 그니까. 근데 진짜 딱 한 0.5cm인가? 그게 걸려. 안 들어가. 그것 때문에. 지금 근데 집이 굉장히 어수선한 게 지금 막 장비들과 막 시골 지금 그 짐이 막 일로 와 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어수선해 집이. 나 진짜 나 이런 거 많은 곳이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야. 지금 막 이런 거 봐봐. 여러분 이거 닭발인데요. 이게 꼬꼬피디님이 보내주신 거예요. 근데 원래 많이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계속 하나씩 까먹다 보니까 지금 이거 한 봉지 남았어요. 기름 살짝 넣을까? 넣으려고 지금 뺀 거 아니야? 갑자기 넣어. 여러분 이거는 제가 팬미팅 때 이제 만났던 구독자님이 하시는 밀키트예요. 근데 이제 찍어달라고 보내주신 건 아니고 그냥 먹어보라고 맛있게 먹으라고 보내주신 거거든요. 그래서 한번 이거랑 이거랑 같이 먹어볼게요. 밥을 먹을 거면 이거 먹고 면은 이거 뭐 할래? 이거 밥. 김치 냉장고가 되게 센가 봐. 이게 얼어버리네 고추가. 음료수도 넣으면 오빠 얼어. 가서 끓이면서 먹자. 짜장 여기 앉아있는 거 봐. 이게 하얀 닭발이잖아. 그러니까 왠지 바싹 익어야지 될 것 같아. 이게 내가 먹어봤잖아. 보니까 마늘 맛이 되게 많이 나. 이거 써? 응. 난 닭발 좋아해. 먹고 싶다 짜장이도. 이거 그거야. 겉절이 남은 거야. 아, 근데 주면 안 돼. 아까 세 개나 먹었어 간식. 밥도 먹었어 방금. 맛있겠다. 맛있어? 응. 닭발 이거 약간 맵지 않아? 마늘이 많이 들어가서 응. 그런가 봐. 안 매울 것 같이 생겼는데 매워. 살짝. 이게 하얀데 간이 되어 있어요. 짭조름해 되게. 그러니까 이거 캠핑 가가지고 숯불에 구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. 맛있어. 감사합니다. 맛있게 잘 먹었어요. 밤에 맨날 뭐 먹을 거 없고 야식 먹고 싶을 때 이거 뭐 먹었잖아. 왠지 살 안 찔 것 같잖아 밥발은. 고기도 들어가 있어서 맛있다.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들어갔어. 배 또 자막에 달린다. 싫어하는 거 없음. 맛있지? 약간 면 넣어서 먹고 싶은데 이따가? 칼국수 같은 것도 잘 어울릴 것 같아. 그치? 먹고 면 남으면 칼국수 면 넣어야겠어. 어 남은 거 있잖아 저번에 있어, 하고 남은 거 그거 눌러. 이거 끄고 먹나 이제? 편하게 먹어. 맛있네. 내가 처음에 닭발 너가 꺼왔을 때 내 스타일 아니라고 했잖아. 근데 지금 내 스타일인데? 뭔가 바짝 꺼야 돼. 오빠는 바삭하잖아. 바삭 꺼니까 훨씬 맛있다. 엄청 얼큰하다 이거. 야채 좋아하는 사람은 야채 더 넣고 해도 될 것 같아. 자기가 좋아하는 걸 추가하면 될 것 같아. 뭐 미나리, 버섯. 나는 지금 떡하고 저는 떡하고 우동 넣었거든요. 칼국수도 괜찮고 넣으면 될 것 같아. 오늘 닭발이 더 맛있는데. 오빠는 입맛이 수십 변하는 것 같아. 맥주 땡겨 갑자기. 먹어.
목욕해가지고 아주 뽀송뽀송해.